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해서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 베스트 5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네. 네. 네, 왜요? 그 이종사촌 분 중에 한 분께서 경자의 이름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족이었고요. 5위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네, 바로 그럼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요. 어딘가요? 네, 바로 여수의 향이람이라고 합니다. 매년 검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여수의 대표 해돋이 명소라고 하는데요. 향이람은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처로서 기도를 드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새해 소원을 빌기에 더욱 의미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특히 그곳에서 열리는 여수 향이람 일축제는 2019년 마지막 날 저녁부터 소원 성취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사물판 굿 공연, 관광객 즉석 참여마당, 낭만 버스킹 공연을 더불어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직접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출제가 열리는군요. 그러니까요. 여수하면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건 밤바다인데. 맞아요. 그래서 좀 밤바다에서 좀 해가 떠오르는 모습도 한 구절, 보면서 한 소절 좀 불러주시죠. 여수 밤바닥. 네, 다음 4위 한번 바로 가보죠. 네. 네, 바로 4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바로 경포 해변입니다. 먼저 강릉은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해변이 밀집되어 있어서 해돋이 여행을 떠나기 좋은 지역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새해마다 강원으로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일출의 고장 강릉에서도 역시 새 소망을 기원하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행사죠. 경포 해넘이 해맞이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넘이 축제는 저녁 9시부터 그리고 해맞이 행사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불꽃놀이와 함께 공연, 신년 덕담 방영 등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경포 해변과 멀지 않은 정동진 해변 역시 해돋이 명소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정동진 해맞이 행사 역시 세계 최대의 모래시계 회전식 등 화려한 볼거리가 자랑할 예정이니까요.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이 해맞이 명소 나올 때부터 그럼 정동진이겠다 생각하면서 계속 정동진 언제 나오나 했는데 강원 강릉시 여기가 정동진. 경포대가 나오네요. 사실 경포대가 여름 되면 굉장히 핫하거든요. 어떤 점이요? 아, 또 불필요한 사족 달지 마세요. 젊은 경고합니다. 아니, 젊은 남녀가 모여가지고 돗자리 피고 앉아서 같이 술도 마시고 건전하게 놀아야죠, 대신에. 과음하지 말고. 해보셨나요? 저도 뭐 꿈속에서 잠깐, 꿈속에서 잠깐 해봤어요. 저는 네, 대학교 잠깐. 시절에 뭐지? 친구들이랑 MT 가본 적 있어요. 강원도 이쪽으로. 멀리 가셨네요? 대천을 가봤나? 대천일 것 같아요. 왠지. 다르죠? 네. 여기가. 대천이랑 강원도랑 헷갈리기 쉽지 않은데, 사실. 다른 굉장히 곳이에요. 정반대거든요. 아, 다른 곳이에요? 대천 서해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요. 서해 쪽, 충남 쪽입니다. 아. 대천은 MT 장소로 많이 가니까. 네, 대천을 갔어요. 가깝고 좀. 네, 맞아요. 네. 막 보령이랑도 가깝잖아요, 대천은. 네, 네. 경포 얘기 중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지리에 좀 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3위는 어떤 명소일까요? 네, 바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바로 삼사해상공원이라고 합니다. 동해 맑은 정기가 서린 삼사해상공원은 청정바다를 한눈에 담아서 갈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선 매년 마지막 날이면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는 경북대종 타종식을 포함해서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제야의 경북대종은 신라 성덕대왕 신종인 일명 에밀레종을 본떠 만든 것으로서 새해 소망과 염원을 담은 맑은 종소리로 새해를 알리는데요. 영덕 해맞이 경북대종 타종식에서는 경자년 흰 쥐띠 해를 기념해서 흰쥐 먹이찾기, 흰쥐띠 이벤트 등 이색적이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특이한 게 많이 열리네. 흰쥐 먹이찾기, 이건 뭘까요? 쥐를 데리고 먹이를 찾는 건가? 그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이겠죠? 먹이를 숨겨두고 이렇게. 이런 느낌. 아 근데 되게 아까 여수도 그렇고 여수는 또 갓김치가 유명하고 영덕은 영덕대게가 유명하고 맞아요 대게 먹거리가 정말 먹거리하고 연계해서 좀 해돋이 보러 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혹시 대게 좋아하세요? 엄청 대게 좋아해요. 이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네 2위 뭔가요? 네 2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는요 바로 울산에 위치한 간절곶입니다. 바다로 뾰족하게 돌출된 대지가 해안가에서 보면 긴 대나무 장대처럼 바라보인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인데요. 역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 해돋이 명소 중 하나라고 합니다.
간절곳에 해가 떠야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울산 간절곳 해맞이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오후 8시 다큐 및 산악 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공연과 새해 카운트다운 그리고 해산 불꽃쇼 등이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참고로 2020년 1월 1일 간절곳의 일출은 7시 31분으로 예상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울산으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출 시간까지 딱 알아오셨는데 이게 보니까 또 내일 1월 1일 뉴스가 보통 이렇게 일출 장면 이렇게 전국 연결해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내일 모닝, 내일 새벽 그 뉴스죠? 제가 하니까 여러분 같이 저와 네. 일출을 맞이하시기를. 네, 교육 씨가 아마 뉴스를 틀면 이렇게 네. 여러 곳 전국 방방곡곡 네, 중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피곤해 보일 겁니다, 아주. 참고해 주시고요. 아, 근데 네. 간절곳이란 이름이 굉장히 또 멋있네요. 간절하게 새해 소망을 빌고 오. 이런 의미도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자, 그럼 대망의 1위. 항상 1위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어딜까요? 네, 네. 네, 1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요. 바로 호미곳입니다. 네, 워낙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다들 1위로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호미곳은 한반도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대표적인 일출 명소로 손꼽힙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1월 1일이면 새해 첫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인파로 붐비는 곳이라고 하고요. 거대한 상생의 손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풍경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호미곶 해맞이 광장에서는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2월 1일 오전 8시까지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이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1999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20년째 이어져온 행사인 만큼 지루할 틈 없이 다양한 공연과 함께 참여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버스킹과 페스티벌부터 2020년 사자성어 발표, 그리고 새해 카운트다운 불꽃놀이와 함께 신년 퍼포먼스, 떡국 나눔 행사 등이 지역 특산물 장터와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소원을 비는 소원존과 해맞이 광장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까지 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연인과 함께 들러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마지막 1위까지 이렇게 포항의 호미곶 만나보셨습니다.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일출하면 네.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네. 20살이 되던 첫해 이제 친구들하고 한 8명에서 KTX가 아니라 새마로 같은 거 타고 이제 네. 동해 쪽으로 정동진으로 갔었어요. 너무 들떠가지고 이제 밤에 밤 기차를 탔거든요. 그래서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가고 있는데 네.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래서 아 이게 들뜨는 건 우리만이고 이게 좀 지방에 일이수수 내려가시는 그쵸. 분들은 또 이게 생활이구나라는 생각. 그래서 아무리 일출도 좋지만 에티켓을 좀 지켜야겠다라는 생각. 내 감정이 우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 마지막 제가... 사족은 좀 좋았어요. 아 오늘. 그래요? 네. 사족 중에 괜찮았던.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새해를 맞아서 2020년 경자년 전국 최고의 해돋이 명소 베스트5 함께해 주신 강지스 캐스터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